37년, 35년, 44년, 48년. 기생품이 아니고 숫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어떤 불편함과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도 맞춰드릴 수 있는 거. 원하는 색상, 원하는 디자인, 뭐 발이 불편하시다. 뭐 발이 장애가 있다 하시는 분들까지 확실하게 맞춰줄 수 있는 게 수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보세라든가 이런 신발들이 건져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한 분이 한땀한땀 고객님의 신발을 맞추어서 해드리는 거니까 저는 굉장히 그 소중한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생 제품하고 달리 나만의 디자인 또 나의 불편한 쪽을 편안하게 만들어 신을 수 있는 것이 수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손으로 만드는 게 수제의 정답을 하죠. 사이즈 좋고 디자인도 좋고 소재도 좋고 다 할 수 있지만 궁금증으로는 신발을 가는 걸 발이 편해야 돼. 20, 30대는 패션, 이쁜 거, 50, 60대 분들한테는 마음이 들고 이쁨에서 편한 거. 어떻게 만들어도 고객님이 만족 못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객님 성격과 감성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이 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디자인이 한방 이쁘고 가죽이 한방 좋아도 발 안 편하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잘 맞춰야 되겠지만 잘 안 맞춰지는 게 수제화인데 그래도 기술로 잘 맞춰 나가고 있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들다 보면 어떨 때는 잘못 나올 때는 속상할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참 잘 나오고 소비자들도 만족해하고 뭐 이럴 적에는 진짜 기분 좋습니다. 명품 몇백만짜리 신발 사도 불편해서 못 신겠다. 근데 이 집에서는 수제화를 맞춰서 신기 너무 편하다, 이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는 진짜 보람을 느낍니다. 수제화를 맞추러 오시는 분들이 보면은 발이 좀 불편하거나 또 발에 장애가 있는 분이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분들이 제가 수제화를 제작해 줬을 때 신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도 같이 행복해지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술은 알마 알수록 더 어렵고 힘든 겁니다. 이래 만들 때마다 좀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을 때 아직 좀 더 해야 되겠구나, 경륜을 더 쌓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늘 합니다. 어떤 분은 신발 크게 신는 분도 있고 작게 신는 분도 있는데 내가 어떨 때는 이렇게 하면 잘 맞겠다 싶어서 해주면 쫄린다. 요래 어떻게 하면 또 크다. 요게 진짜 어떨 때는 참 불가사의한 일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곳에 보면은 뭐 국내 제품만 싸우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제품을 같이 싸워야 되니까 디자인이라든지 그 소비자에 맞는 취향이라든지 그런 게 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신발이 매번 틀리거든요. 뭐 사이즈를 쫙 만드는 게 아니고 신발 고개마다 색깔도 틀리고 가죽도 틀리고 사이즈도 틀리고 근데 매번 틀려요. 고객님이 만족 못하면 그것만큼 힘든 게 되겠습니까? 그런 때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요즘처럼 뭐 이렇게 학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해갖고 이런 센터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저희도 그 독학 아닙니까? 뭐 선생님들 한 분 모시고 되면은 일을 다 마스터할 때까지 그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한테 뭐 완벽한 기술자라고 인정을 받아야 그때서야 독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라든가 기술이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저희들은 예전에는 이런 뭐 1년 해가지고 기술자가 되는 게 아니고 경습 체계가 있습니다. 상중하라고 있어가지고 단계가 올라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기술로는 따지면 어떠한 기술보다 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에 숙용되도록 오랜 세월을 연마를 해야 됩니다. 요즘 학생들은 이제 기계가 좋고 약간 과학적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비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제 좀 빨리 또 독학할 수 있는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지금은. 한국 사람한테는 한국에서 만든 신발이 발도 편하고 체형에 맞게끔 만들기 때문에 우리 투자를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투자를 많이 아껴주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저는 아주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대구 수자는 정말 전국에서 최고로 알아줍니다. 좋은 기술 가진 장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함께 우리 수자 골목 오시는 손님들에게 편안한 구두, 멋진 구두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시면 더 멋진 신발, 더 편안한 신발 만들어드리겠습니다.